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MC선아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죠?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조선공사 사건 이후부터 오늘같이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막 분노가 막 일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는 이렇게 중국의 동북공정 야욕에 힘을 실어주고 빌미를 주는 드라마를 누가 만들었죠?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거. 중국 자본에 의해서. 결국 돈의 그 원리에 의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자존심 상하고 너무 진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유튜브로 동북공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황현필 한국사라고 되게 좋은 채널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한국 역사도 공부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지금 엔터업계, SM, YG, 뭐 JYP도 다 중국 자본으로 이제 뭐 한다고 하죠. 강원도에 뭐 차이나타운 생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국민들 깨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 하나하나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JTBC 새로운 드라마 설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강화라는 드라마는 JTBC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맡아서 이번 6월 달에 방송될 예정이고요. 지금 한창 제작 중에 있습니다. JTBC 스튜디오는 얼마 전에 중국 텐센트로부터 천억 원의 투자 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설강화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작을 멈춰달라는 청원에 10만 명 넘게 참여를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설강화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서울이 배경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군사적인 독재 정치에 대항해서 많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를 이루었던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민주화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흘렸던 그만의 피해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민주화 그리고 자유화의 물결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피해자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빚진 마음, 어떤 미안한 마음을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그런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설강화의 초기 시놉시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87년 최루탄이 폭죽처럼 터지던 시대에, 네, 최루탄을 폭죽이라고 또 비유를 했네요.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 남자가 뛰어들고 여학생은 그를 시대를 위해 싸우는 운동권 학생이라고 생각해 치료해준다. 그러나 남자는 무장 간첩이었고 자신을 살려준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두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1987년에 그 운동을 하던 그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던 학생들이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서 안기부에 실제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민주주의 운동 실제로 그 독재에 항거하는 아주 순수한 시민 운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그 시절에 뭐 간첩이 있었다고 한들 그들에 의한 그런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피의 값으로 치러서 우리가 이렇게 얻어낸 그런 결과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인데, 그것을 마치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서 한 어떤 민주주의 운동으로 그 운동을 갖다 폄훼시키고 또 흠집을 내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만약에 간첩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간첩이 나오면 그 사람이 악역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간첩이 만약에 왔으면은 북한의 지령으로 인해서 막뭐 살인을 한다든지 뭐 굉장히 나쁜 역할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니 악역이 어떻게 주인공입니까? 이 정혜인 씨가 맡은 역할이 수호라는 역할인데요.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 감미로운 미소, 어딘가 비밀스러운 매력까지 감춰 모두가 흠모하는 인물. 이 간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지금 JTBC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고 멋진 남자로 지금 간첩을 미화시키고 있거든요. 만약 간첩이 나온다면 그 간첩은 절대로 이렇게 미화돼서는 안 되죠. 정말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시놉시스예요. 우리의 민주주의 자체를 마치 북한에서 와서 이제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던 그런 운동으로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그 간첩이 악역이 아니라 또 멋있는 남자로
북한의 어떤 간첩을 멋있게 지금 미화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그 서브 남주라 그러죠? 이그 정혜인 씨와 대립하는 사람이 장승조 씨라고 아주 또 멋있게 생긴 그 남자 주인공이 안기부 직원으로 나와요. 안기부 하면은 그때 독재 정권의 어떤 하수인이잖아요. 언제나 절도 있게 뒤로 물러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원칙주의자이자 대쪽 같은 인물. 굉장히 멋지게 나와요. 원칙주의자, 대쪽 같은 인물. 아니, 얼마나 이게 멋있게 지금 또 서브 남주를 쓴 겁니까? 근데 안기부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독재 정권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주던 정말 무서운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기부 예전에 막 끌려간다 그러면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무고한 시민들을 막 끌고 갔던 곳이 안기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재에 우리가 한 거를 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뤄낸 거잖아요. 근데 그 안기부 직원을 멋지게 지금 미화하고 있어요. 안기부 직원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악역으로 나와야죠. 어떻게 서브남주로 나옵니까? 근데 너무 이상해요, 진짜. 이런 어떤 그 줄거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중국에서 만약에 자본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든다면 도대체 이런 걸왜 만드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조선 구마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역사를 왜곡해서 중국 거였다 이런 거를 알려주려는 거는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이번 거는 이게 근현대사잖아요. 뭐 중국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런 걸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인데요. 지금 미얀마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금 그 민족들이 그 민주화 항쟁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 롤모델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고, 이 6월 민주항쟁을 본보기 삼아서 따라오는 그런 민족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미얀마가 더 그렇죠. 그랬을 때그 민주주의 운동을 이렇게 폄하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기부라고 하면은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 하면 지금 제일 누구죠?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지금 독재 정권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안기부를 미화함으로써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신들하고 비슷한 독재 정권이니까. 그리고 또 북한 그 간첩을 또 미화함으로써 또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일단은 흠집을 내는 거죠. 폄훼시키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와서 지령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 JTBC에서 논란에 대해서 했던 입장문을 냈는데요. 설강하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닙니다. 80년대 군사 정권을 배경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대선 정국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어떤 근현대사의 아픔을 너무나 정말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가장 그 이렇게 저도 이제 역사관 같은 데 가면은 보고 있으면은 막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희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데 이 군사 정권을 배경으로 풍자를 해서 블랙 코미디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뭐가 지금 블랙 코미디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중국에서 입장에서 이런 드라마를 만약에 뒤에서 조정을 한다면 왜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그런 내용을 굳이 이렇게 만든 것은 어떤 의도인가 했을 때 자신들의 공산주의라는 그 체제를 미화시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폄훼시키는 그래서 많은 지금 소수민족들이 민주항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본보기가 되고 있는 그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도 흠집을 내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요 일단은 이 지수라는 그 영초라는 인물 있잖아요. 주인공인데 그 블랙핑크의 지수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참 이게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조선구마사는 그렇게 뭐 대단히 유명한 배우가 없었는데도 미국 넷플릭스에서
중국인들이겠죠. 많은 또 외국인들이 그걸 방영해달라. 2회밖에 안 했는데 뭘더 방영을 합니까? 그런 거막 청원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블랙핑크 지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설강을 기다리는 팬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완전히 지수를 그 어떻게 보면은 인재 삼아서 이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드라마 내리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그 블랙핑크 지수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욕을 먹을 행동을 하는 건지 아마 지수가 잘 몰라서 하는 거겠지만, 그리고 지수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수의 팬들,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여달라고 또 하다 보면은 우리 그 국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드는 JTBC 스튜디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도대체 왜 중국과 일본에서 괴롭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고, 지수가 욕먹으면 그 정말 그것도 속상하죠.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지수 양이 이렇게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조선구마사보다 더큰 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설강화 문제고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청원이 10만이 넘었다라고 하니까 곧 20만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슈화가 될것 같은데, 벌써 뭐 흥일가구에서는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행동을 해야겠죠. 여러분도 청원하시고 이제 압박을 해야죠. 이거 제작이 돼서 시작이 되면은 문제가 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예. 너무 제가 이렇게 찍다 보면요. 저도 참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도 원래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되게 힘들고 하는데, 되게 슬퍼요, 진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중국 자본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또 이거는 근현대사의 역사를 또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해외 팬들에게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꼭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만 할건 아니에요. 사실 되게 미국 친구들하고 한류 더 알리는, 확산하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저도 뭐 BTS 정말, 저 유퀴즈도 못 봤어요. 이거 이렇게 막 중국 때문에 막 분노가 차니까, 뭐 다른 거 보면 시간이 없었어요. 역사 공부하느라. 와, 정말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가요. 예, 같이 가고, 역사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 자본으로부터 지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에 굴하지 않는 멋진 민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할수 있어요. 네, 설강화 폐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링크 걸겠습니다. 요즘 링크 너무 많이 거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드라마 만들면 안 된다. 압박을 한번 확실하게 해서 좀 좋은 선례를 다시 한번 만들기를 부탁드려봅니다.